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지만 증상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분들이 실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비록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가까운 보건소나 이 검사소에 가셔서 다들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운동할 때의 모습을 GIF 파일로 만든 거죠. 예술적인 면으로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은 참 못됐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중에서도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 증상이 없이 전파가 되는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코로나19의 증상에 따른 어떤 분류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누가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 정도는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불명확하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대충 보면 그 퍼센트가 3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록 지금 노출이 됐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는 전파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크루즈보트에서 이 검사했는 결과 심지어는 열에 8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델타니 이런 변종의 독종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수치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델타 변이의 경우는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확률이 여러 가지 통계를 이렇게 모아서 봤을 때약235% 정도 높다 그럽니다. 두배반 가까이 되죠. 아무튼 이 변종은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한번 변심하면 무서워지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서는 일반적으로 5 내지 6일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주 이후에 접촉하고 2주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증상 전파는요, 당연히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잘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이 전파의 가망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 의한 전파가 60% 가까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이 중에서 약 35%에서는 추후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4명 중에 1명은 비록 노출이 됐지만, 끝까지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의 이런 보고는 대부분이 델타 변이가 나타나기 이전의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그다음에 경증, 중증도, 중증 그리고 심각 이렇게 대충 나눌 수 있습니다. 무증상은 뭐 결국은 노출이 됐지만 지금 증상이 없다는 거고요. 무증상이 되려면 노출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혹은 2주까지 계속 증상이 안 나타나면 무증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증상인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증상 발현 전 상태라고 표현하죠. 경증은 다음의 어떤 증상 중에 한개 내지 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은 게 기침, 몸살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설, 복, 두통, 그다음에 입맛과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메스꺼움이 생기고요.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상기도, 즉 목구멍, 콧구멍에서 폐로 가는 그 통로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들, 일반적인 정상들이 하나 내지 뭐몇 가지가 나타나면 아직은 경증으로 봅니다. 이 중강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드디어 앞에 말한 여러 정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의사들이 이거는 코로나 감염이 맞을 가능성이 많네요 하고 이제 그 다음 조치를 하기 시작하죠. 아직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로 떨어지면 중등도로 봅니다. 이 저희들이 혈중 산소 포화도는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그게 이렇게 차면 그게 나타납니다. 이 기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증으로 넘어가면요. 이때는 이제 드디어 그 하기도까지 감염을 해서 공기교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치료가 필수적으로 됩니다. 이것은 곧그 다음 단계인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입원해서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위에 말한 모든 증상 더하기,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문제는 콩팥, 간 이런 다른 여러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으로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폐혈증, 감염성 쇼크가 오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리는데 좀 고위험군. 이거 읽으면서 되게 속상합니다. 65세 이상. 예. 당뇨, 심혈관 질환, 심장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만에서 좀더잘 걸리고요. 만성 신장 질환, 폐 질환, 암 환자들에서도 사실은 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이 고위험군 더하기 더 추가적인 고위험군, 이 임산부, 흡연자,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속상합니다. 장기 이식에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분들. 대구에서 첫 사망자도 65세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죠. 인종에 따른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지금 대충 어떤 느낌입니다. 이게 아직 통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인종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위생, 뭐, 그, 충분히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게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도 백인보다는 그 히스파닉 계통 흑인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해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의료적인 상황, 이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진단 혹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은 지금 뭐 제일 흔한 거는 열기침, 피로입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두통, 피부에 발진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손발톱에 탈색, 설사, 연하통, 그 다음에 입맛과 냄새의 감각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증상은 드디어 호흡곤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도저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이 정도의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게 이제 몇 가지 수치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이 만약에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을 했다면 그날 바로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격리를 5일 정도 한 다음에 가서 검사받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접촉한 사람을 밝히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감염자에게 연락을 하고 바로 와서 검사받으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접촉 후에 한 5일째 하는 것이 검사의 그 질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접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정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을 했다면 당연히 뭐 접종을 완료했으니까 몸에 항체가 생기면 병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잠시 한3 내지 5일을 쉬었다가 검사를 한번 더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접종자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접종을 받았고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이게 코로나19가 의심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격리해서 한 3일 후에 검사를 하도록 권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제 경우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검사 받는 것은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받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게 너 누구랑 접촉했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들을 참고해서 검사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영어로는 quarantine이고요, isolation입니다. quarantine은 완전히 그 병원 계통의 완전 격리입니다. isolation은 내가 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는 그 분리 뭐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접촉자와 격리는 접촉자가 이동과 접촉을 피하고 이래야지 전파가 예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솔레이션은 이 정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정상을 느끼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33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전담병원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133과 보건소 쪽에 연락을 하는데요. 확진이 되고 증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된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권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그길 이외에는 반드시 완전 격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코로나19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무증상 코로나가 사실 이 코로나 전파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누구랑 접촉했다면 반드시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양성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지금 동반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서로 여행하고 만나고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